4번. Number 4. Did you visit many countries on this trip? A. As many as I possibly can. B. I managed to squeeze in half a dozen. C. I've traveled abroad once before. D. 2 weeks as of today. 오케이. 자, 보시면 Number 4. Did you visit many countries on this trip? Did you visit many countries on this trip? 해가지고 저 이번 여행에 뭐 많은 그 나라들 방문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A. As many as I possibly can. As many as I possibly can. 그 여기서 A 하셨나요? 이거는 시제 보세요, 시제. As many,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A. As many as I possibly can. As many as I possibly can.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많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초이스에서는, 아니 그 본문에서는 Did you visit?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시제가 불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정답이 아닌 걸로 제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그 듣기만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제 잘 보셔야겠죠? 과거로 물어봤는데 뭐 현재를 답한다? 당연히 뭐 아닌 상황이니까. 그 다음 B번은? B. I managed to squeeze in half a dozen. I managed to squeeze in half a dozen. Half a dozen 뭐예요? 네, half a dozen은 6이고요. 자, squeeze in. Squeeze. Squeeze가 뭐죠? Squeeze. 쥐어 짜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squeeze in은 쥐어 짜는 건데, I managed to squeeze in. 자, 나는 이제 그 요거 아 챙기기가 은근히 많네요. Manage to가 뭔데 이게? Manage to는 이거는 가까스로 뭐뭐하다, 간신히 뭐뭐하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가까스로 squeeze in 쥐었지 않았어. Half a dozen, half a dozen 12개 중에 반을, 그러니까 6개 나라를 갔어.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 이거 챙긴 거 되게 많네요. 그죠? Manage to squeeze in. 그리고 또 뒤에 나온 거 half a dozen, half a dozen.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답은 B번이고, 다른 거는 왜 안 될까요? 이제 만약에 이거 일단은 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딱 듣고 캐치하기 어렵다. 그럼 뭐 우리 기본적인 그 필터링이라는 거 항상 염두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정답이 아닌 거 일단 제껴야 되니까. C. I've traveled abroad once before. 자, I 뭐래요? Traveled abroad once before. 예전에 abroad 해외여행 간 적 있어. 일단은 정답 아니죠. 이번 여행에서 많은 나라 가봤냐라고 물어봤으니까. D. 2 weeks as of today. 자, 2 weeks as of today. 일단은 지금 2주라고 했는데 as of today 오늘로부터 뭐가 됐다? 2주가 됐다. 지금 did you visit 해놓고서 많은 나라 가봤니? 라고 물었는데 지금 오늘로부터 2주가 됐어. 이거 지금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비번 내용을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니고 아니고 하니까 남은 거 정답. 그런 식으로 가는 게 4번의 문제 푸는 데보다 더 나았을 것 같아요. Okay.